전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지난 2일부터 발급되는 승용차 번호판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앞수자가 한 자리 더 늘어난 겁니다. 신규 등록 차량은 물론이고 기존 차량 번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지 않은 주차장이 사람들이 계속 기다려지고 밀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비실에서도 더 힘들 것 같고. 전주 한옥마을 제2공영주차장.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운영 중인데 8자리 새 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전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 20곳 가운데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19곳 모두 새 번호판 인식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 19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세 자리 번호판 시스템도 구축이 끝났고 아울러서 샘플 번호판 부착한 차량까지 인식 여부를 테스트해서. 문제는 단체나 민간이 운영 중인 유료 주차장입니다. 건물주나 주차장 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특히 사설 주차장의 수는 파악하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시 관내에 아파트나 민간 주차장, 그 대형 쇼핑몰, 전통시장 이런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 번호판 개편된 사항을 홍보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문서를 발송한 상태이고요. 지금 당장은 발급된 8자리 번호판 수가 적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수가 늘어나면 이용에 있어 혼잡이 우려됩니다. TV 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